전남 순천시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2020 순천문화재 야행이 지난달 30일과 31일 이틀간 열렸습니다. 가을과 어우러진 축제 현장에 이영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순천시가 도심 속 문화유산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문화재 야행 행사를 지난달 30일과 31일 이틀 동안 향동 문화의 거리에서 가졌습니다. 순천의 아름다운 자연 환경이 중국의 강남과 비슷하다고 해서 소강남 순천을 주제로 진행한 문화재 야행 축제는 밤에 다양한 역사 문화 콘텐츠를 체험하는 야간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행사는 순천 부읍성과 기독교 역사 박물관 등 14개의 문화재를 관람하고 문화의 거리에서는 포토존 등 인상적인 구경거리가 거리 곳곳에서 펼쳐졌습니다. 다른 행사와 다르게 이번에는 먹는 거라든지 어떤 대면적인 접촉이 있는 프로그램들은 저희들이 가급적 이번에는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이 서로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줄이자 이런 의도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문화의 거리라든지 문화재를 연결하는 공간에 경관 포인트를 이번에는 좀 많이 강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기가 가족들과 함께 왔을 때 이렇게 사진도 찍고 어떤 즐길 거리를 조금 더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준비했고요. 개막 행사 같은 경우도 인사말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시민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점등식을 통해서 이렇게 개막을 알리는 퍼포먼스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순천시는 행사장을 찾지 못한 시민들을 위해 순천문화재 투어, 온라인 체험 키트, 순천향교 석전대제 등을 온라인 이벤트로 선을 보였습니다. 특히 순천시는 감염병 차단을 위해 행사장에 6개의 거점 방역 안내소를 설치 운영하고 철저한 소독과 함께 프로그램 참여도 사전 예약제로 진행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영춘입니다.